심한 코골이. 심한 코골이. 맞습니까? 이 순간적인 그 심호흡의 이상으로 인해서 심장에 무리가 가기 쉽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심장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. 이 옆에서 같이 주무시는 분이 만약에 몇 초간 숨을 잘 안 쉬는 심한 코골이가 있다 그러면 오늘 주제가 심장병이기 때문에 물론 병이 있어서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에서도 꼭 관심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. 심장 코를 많이 고는 사람도 심장병으로 죽겠지만 네. 옆에서 듣고 자는 사람도 미칠 것 같아요. 그 사람보다 네. 빨리 잠들어야 돼요. 그러니까. 네. 죄송합니다만 네. 이 판넬의 그림이 네. 왠지 김대현 소장님을 많이 닮았다. 그렇죠. 지금 나도 기분 나빴는데요. 네. 사실은 심장병하고 소통하고 관계가 없잖아요. 네. 왜 불렀을까 그림을 보니까 딱. 네. 사실 이 정도면은 예. 그림이 아니고 사진 갖다 놨다는 거예요. 네. 자, 다음 보겠습니다. 치주질환. 이야, 치주질환도 심장 돌연사가 와요. 잇몸질환이 생기게 되면 이런 것들이 꼭 입안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다른 부위에서도 균의 변형이 일어나서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유해균이 많게 되고 이러다 보면 꼭 입안뿐만 아니라 몸에 있는 혈관에도 염증이 일으키게 돼서 동맥경화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혈관이 딱딱하게 되면 역시 심장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혈관에도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자, 다음. 자, 몸속의 혈관 한번 볼까요? 자, 뭘지? 고혈압, 당뇨. 특히 이제 당뇨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심근경색이 남성의 경우에는 한 2배 내지 4배, 여성의 경우 한 6배 정도 그 심근경색이 잘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. 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보면 고혈압이 3명 중에 1명이 고혈압이고요. 그다음에 당뇨는 10명 중에 1명, 또 혈관의 어떤 위험 요소를 가진 고지혈증도 10명 중에 4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고혈압이나 당뇨, 고지혈증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심장혈관이라든지 심장에 대해서 위험 요소를 갖고 있다 생각하시고 꼭 관심을 두는 게 좋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실제로 좋습니다.